공천 원칙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OCR 군산공장 가동 중단 소식에 군산조선소와 GM군산공장 폐쇄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협력업체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이 완치 판정을 받아 오늘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주 한옥마을도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상생을 위해 임대료를 10% 인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공천 원칙이 허술하고 신인 가산점과 여성 의무 공천도 오락가락하면서 예비 후보들의 볼멘 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 출마를 희망했던 김우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3일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김 전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문제 삼으며 불출마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익산을의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경우 검찰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기소되지 않은 김 전 대변인은 하차하고 기소된 한 전 정무수석은 공천 가능성이 커 공천에 원칙이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 가산점도 오락가락합니다. 당초 정치 신인에게 20%의 가산점을 주는 게 유력했는데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이거나 청년, 여성, 중증 장애인과 경선을 하면 10%의 가산점만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좀 어리둥절하죠. 내가 이만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못 받게 됐구나. 그랬을 때는 좀 당황해하는 부분도 있죠. 당 차원에서 인지도 높은 주자를 빼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도 혼란스럽습니다. 전주병은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단수 공천이 유력했는데 민주당이 최근 김 전 이사장을 뺀 채 타 후보들의 경쟁력을 여론조사로 분석해 지역구에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이렇게 원칙 없이 지역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역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당 대표가 약속했던 여성 30% 의무 공천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총선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민주당의 공천 원칙이 애매해 예비 후보들과 지지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입니다.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OCI 군산공장이 가동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협력업체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 폐쇄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지역 경제가 또 휘청이게 됐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OCI는 지난 2011년 군산에 10조 원을 투자해 대규모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 5개를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태양광 기업의 저가 공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하자 2개 공장의 투자 계획을 백제하고 현재 3개 공장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OCI는 경영 개선을 이유로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 3곳을 오는 20일부터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5월부터 1공장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으로 전환할 방침이지만 가동률은 15%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쪽은 플랜트 중에 P2-3가 해당하는 게 85% 정도의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15%만 가동을 하게 되는 거고 15%가 대체로는 반도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영세한 협력업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일감이 끊기면 도산 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얼음판에 위에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가동이 될까, 어떤 게 말은 멈춘다고 하고. 12월 달부터 일이 없어가지고 많이 쉬고 있습니다. 외부 쪽으로 지금 문을 돌리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만만치 않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요. 군산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200여 개 협력업체가 문을 닫는 등 지역경제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도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았는데 OCI 군산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경제가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국내 8번째 코로나19 확진자인 군산 60대 여성이 격리 치료 14일 만인 오늘 퇴원했습니다. 의료진은 에이즈 치료제가 효과를 거둔 것 같다며 마스크를 잘 쓰고 손만 깨끗이 자주 씻는다면 크게 무서워할 질병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산 62세 여성이 퇴원했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채취한 검체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 그러니까 퇴원이 결정됐습니다. 8번째 확진자인 이 60대 여성은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에서 들어왔다가 지난달 31일 확진 판정을 받고 원광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은 이 여성이 초기엔 심한 폐렴 증세를 보였지만 에이즈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이후 상태가 크게 호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요즘 그 많이 쓰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중에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라고 하는 약을 확진 결과 나오기 전부터 바로 선제적으로 투여를 했고, 첫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목욕탕과 대형마트를 오갔던 이 여성은 자신 때문에 많은 접촉자가 생겨 큰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의료진은 전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여성으로 인한 2차 감염자는 아직까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다면 감염을 막을 수 있고 설사 감염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폐렴이 굉장히 심해서 2015년 생각이 났거든요.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임상 경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메르스 때 또 사스 때 그런 사망률은 아닌 것 같고 계절 독감 정도에. 한때 자가격리 대상자 89명을 포함해 148명까지 취소했던 감시 대상자도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도내에 남아있는 자가격리 대상자 17명 가운데 16명은 13일에, 나머지 1명은 17일에 자가격리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도내에 남아있던 확진자가 완치돼 퇴원하면서 이제는 막연한 불안감을 떨치고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또한 관광객이 급감해 울상인데요. 한옥마을의 일부 건물주들이 임차인과의 상생 차원에서 임대료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사진을 한지에 인화할 수 있는 상점입니다. 한옥마을의 추억을 한지의 독특한 질감에 담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올겨울 손님은 예년의 3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높은 임대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방학 기간이기도 하고 개강 전에 여행도 많이 오는 시기인데 지금 한옥마을 비수기 때보다도 사람이 더 없을 만큼 많이 줄어있는 상태예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옥마을의 일부 건물주들이 통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10% 이상 인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어떤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 서로 여유가 생기고 서로 정이 넘치는. 임차인들은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며 반겼습니다. 30% 정도밖에 매출이 안 나온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건물주께서 그런 고통 분담 차원에서 임대료를 조금 조정을 해주신다는 부분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전주시는 임대료 인하가 원주민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나아가 음식과 제품, 서비스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다른 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남원의 한 장애인 단체에서 이 단체장의 가족이 직원으로 일하고 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습니다. 남원시가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기로 했는데 단체 측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인 한 장애인협회 남원시 지부. 지부장인 A씨의 오빠 B씨는 지난달까지 9개월 동안 주간활동보조사로 일했습니다. B씨는 1,300만 원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10년부터 지부 임원인 부지부장도 맡아왔는데 임원은 직원으로 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직원 임원이 직원이 임원을 할 수 없듯이 임원이 직원을 할 수도 없는 게 그냥 법 적용으로만 보자면 사단법인은 할부지 법인 적용으로 보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이에 대해 지부장인 A씨는 오빠 B씨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 주간활동보조사로 일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주간활동보조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임원인 부지부장도 맞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부지부장으로서 기능은 참여한 지가 5월달부터 뒤에요. 주간활동을 참여한 그 시점부터는 이미 부지부장으로서 기능은 없는 거예요. 남원실은 자체 감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원진에 대해서는 저희들 누구는 된다 안 된다 사전에 우리한테 검토를 받고 있지 받고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남원시는 최근 해당 단체에 지원한 사업의 운영에 일부 문제를 확인했다면서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 에코시티나 중학교 추가 신설안이 교육부 심사를 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주 에코시티에 다음 달 개교하는 화정 중에 이어 가칭, 봉암 중을 신설하는 안을 학생 수 부족을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교육부의 보류 결정은 이번이 네 번째로 당초 2022년 개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폭력 조직 생활을 이제 그만하겠다는 동료를 무차별 폭행한 폭력 조직원들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신고자를 쫓아가 2차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2차 폭행에 경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장현 기자입니다. 20살 A씨와 B씨, C씨 등 세 친구가 군산 한 폭력 조직에 발을 들인 건 3주 전. 고등학교 선배의 강압에 못 이겨 대리운전 등 잔심부름을 하며 끌려다닌 건데 지난 월요일 결국 A씨와 B씨가 먼저 탈퇴하고 싶다고 털어놨습니다. 돌아온 건 무자비한 폭행이었습니다. 제가 나갈 거냐 할 거냐 나간다고 하자마자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니네가 얘네 책임지고 반병신 만들어라 그냥 막 죽여버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그런데 이들이 경찰에 붙잡힌 후 또 다른 폭행이 발생했습니다. A와 B씨의 친구인 C씨를 신고자로 지목하고 납치해 늑골이 부러지도록 때린 겁니다. 경찰에 잡힌 조직원이 수갑을 찬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바깥에 있는 동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를 하다가 신고자를 밖에 종이 써져 있는 신고자를 조직총장 와서 네가 신고한 걸 안다. 지금 경찰서에 있는 애들이 신고자 이름을 다 봤다. 사실이라면 신고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경찰에 2차 피해 책임이 있는 셈입니다. 경찰은 부인합니다. 누가 신고했다라고 알 수가 없어요. 인적 사항 파악하고 한 10분 정도 아마 걸렸을 거예요. 오랫동안 20분 사이 공격한 것은 아니에요. 폭행을 당한 세 친구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안구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24살 폭력 조직원 등 폭행에 가담한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나라 영해에서 허가 없이 대기를 하던 외국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군산의 한 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45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0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닻을 내리고 배를 세워둔 채 대기한 혐의로 미얀마 국적 499톤급 화물선을 적발했습니다. 이 화물선은 화물을 싣고 중국으로 가던 중 코로나19 영향으로 화물을 내릴 항구가 정해지지 않아 대한민국 영해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대가 이달 말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을 모두 기숙사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군산대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 입국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 228명을 기숙사에서 2주 이상 따로 생활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버스를 제공해 이동시키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덟 번째 확진자가 방문해 일시 폐쇄됐던 군산 유남진 내과가 오늘부터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유남진 내과에는 지난달 27일 확진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가 의료진 4명 등 모두 9명의 접촉자가 발생했고 바이러스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4일간 자가격리됐습니다. 도내 자가격리 대상자는 17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은 잠복기가 끝나는 내일 자정을 기해 격리가 해제되고 나머지 한 명도 오는 17일 자정에 해제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전주시 평화동의 아파트 단지에 전기 공급이 40분가량 끊겨 1,900여 세대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단지 인근 마트에 있는 전기를 받는 시설인 수전 설비가 고장나면서 정전이 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지난 주천에 20.5, 군산 10.7, 전주엔 7.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밤부터 비가 그치겠지만 내륙에는 내일 새벽까지 5mm 미만이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3도에서 7도를 보이겠고 낮에는 기온이 1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수준보다 높겠고 주말과 휴일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